자, 과연 이제 고창검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인데 지금 알아보는 사천왕 순위. 근데 지금은 순위라고 할 정도로 사천왕이 딱히 막 1등, 2등, 3등, 4등을 사천왕 순위를 매기가 정말 어려워요. 지금은 다 1장 1단이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개인적으로 고천검 지구결 100점이라고 본다면 고천극 광목이 한 95점.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? 아, 점수를 매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. 그냥 순위는 지금 제 생각에는 순위는 없는 것 같아. 순위는 없고 각자 1장 1단 있다. 지국천왕 같은 경우는 장점 뭡니까? 겁나 세요. 말도 안 되겠어요. 고천검을 꼈을 경우 고천검 장착 시 말도 안 되게 쌤. 고천검 장착이 말도 안 되게 세다. 이게 그냥 장점이에요. 이게 장점의 끝이야. 근데 이게 너무 커. 타 속성 사냥터도 다 때려팬다. 이거를 포함하는 부분이죠.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검창병에서 고천검 지국이 다문이랑 같이 사냥. 단점. 검 없으면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이죠. 장단점. 고천검을 끼면은 말도 안 되게 세는데 검이 없으면 너무 약해. 고천검 지국 딜이 100점이라고 치면은 노무기 지국 딜은 한 30점? 이 정도밖에 안 돼. 다 동의하시죠? 지국이 10초 막 10초 12초 컷 할 때 얘는 한 20초 컷 해야 돼. 같은 무브 담당 쳤을 때 빵점이라고? 개족 1인이다. 그렇죠. 무과금 유저에게 추천하기 힘들어요. 검 가격이 이제 한 서버마다 다른데 한 85억 정도 하거든. 백호 같은 경우는. 근데 무과금이 이 불기린 무기 없는 이 불기린으로 85억 모으려면은 토 나와요. 하루에 1억씩 모으면은 85일 동안 모아야 돼. 그래서 이게 이제 최대 단점인 것 같고요. 광목천왕. 광목천왕의 장점. 넓은 범위와 분절. 분절 및 막타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죠. 넓은 범위인가요? 편한 사냥. 허벤저스라고 부르거든요. 각도울, 맹획, 광목, 가가르, 코끼리. 코끼리, 각도울, 맹획, 광목, 가가르 다섯 명을 허벤저스라고 말하는데 다 모으면은 완전체가 됩니다. 그러니까 봉인된 오른손, 봉인된 왼손, 엑조디아. 그냥 다 모으면 엑조디아급 딜이 나옵니다. 뭐 원한신, 솔플 원한신, 뭐 있냐, 폐왕, 뭐 이런 거에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허벤저스. 광목천왕의 단점 역시 높은, 지국만큼은 아니지만 높은 무기 의존도. 노무기면은 뭐 끈도, 송어인, 뭐 기근, 뭐 이딴 거 켜야 돼요. 물론 지국만큼은 안 심해. 지국이 100점이랑 30점이라고 치면은 얘는 광목은 한 그래도 100점 중에 한 50점 정도는 된다고 보거든요, 저는. 아, 이 정도 급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국보다는 좀 나은데 얘도 역시 무기 없으면 많이 힘들다. 전체적으로 비싼 템값 및 허벤저스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전형적인 사냥터 바꾸기가 힘듦. 이거인 것 같아요. 사냥터가 삼묘 무명기 하다가 코끼리 뽑으면은 이제 태진 삼묘 무명기 이거란 말이지. 보스 목까지 이렇게 손을 안 대는 분들은 그런 점인 것 같고요. 단점. 다문천왕 고천비랑 야차명 때문에 말이 정말 많은 친구였는데 다문천왕의 장점. 무기 의존도 제로. 템 대충 풀공명만 껴도 오문 바로 진입 가능. 굉장히 값싸게 맞춰도 오문을 레벨링만 하면 오문을 바로 가서 오문에서 시간당 5-6천을 뽑을, 서버마다 다르지만 5-6천 정도를 뽑을 수 있어. 뭐 검창병과도 마찬가지고.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다음천왕의 장점인 것 같고요. 이걸 장점을 따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천비 끼면 폐왕 따기가 매우 쉬움. 이거는 조금 뭐 폐왕 관심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쩌라고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고천비의 비휘가 굉장히 세가지고 천왕, 아니 뭐야, 폐왕 같은 거 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제 장점 이게 끝 아닌가? 이거 말고 더 있나? 없는 것 같은데? 보탯도 큰 영향 없다고? 뭐 보탯은 어차피 많이 받으면 세지고 적게 받으면 약해지는 거는 다 사창 다 똑같으니까. 보스몹 사냥이 용이하다. 아, 보스몹 빼먹기에 특화됐다. 뭐 숭리사냥 같은 경우. 근데 얘도 뭐 딱히 지구창도 어차피 무기나 무기 끼면은 고창검 끼면은 그냥 보스 한방 옆에 잡몹 한방
철결이 한방 어? 이러는데 뭐 딱히 큰 의미가 이게 많이 좀 퇴색이 된 것 같아요. 보스 메모기가. 아 반자사 가능 저건 좋은 것 같다. 반자사 및 반반자사 가능. 어 비휘랑 소공술 통해서 반자사랑 반반자사 되는 거는 아 이거는 진짜 좋은 점인 것 같다. 뭐 내가 간단하게 뭐 회피부 먹고 광호라던가 이런 애들도 반반자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내가 말하는 반자사 같은 경우는 원클 기준 반자사입니다. 소공수 하나만 놔두고도 뭐 약한 목 같은 경우는 반자사가 되잖아. 예를 들어서 누에라던가 이런 애는 다른 애들은 안 돼. 뭐 끽해야 광목천왕 정도? 광목천왕이나 증장천왕 정도가 반자사가 되긴 되는데 그래도 다문천왕에 비하면은 훨씬 효율이 떨어지죠. 원클 기준으로 내가 뭐를 캐야 돼. 내가 원클인데 캐야 되는데 뭘 캐야 돼. 뭐 예를 들어서 뭐 황도라든가 뭐 이런 거 캐야 되는데 내가 직접 사기도 귀찮고 사냥해도 귀찮은데 얘는 그냥 반사 돌리고 TV라던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천왕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. 다음은 천왕의 단점. 범위가 좁고 사냥 피로도가 비교적 높다. 물론 허벤저스에 비하면 다음은 천왕도 뭐 사냥 피로도는 어디 가서 허벤저스에 비하면 진짜 아무 말도 못하는 정도인데 사냥 피로도가 비교적 높고 얘는 장점도 별로 없고 단점도 별로 없는 것 같다. 그냥 약간 무난무난한 애인 것 같아요. 컨트롤이 어렵다고 다음은 천왕이? 아 컨트롤이 어렵다. 이거는 좀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음. 이거 좀 적어놓을게요. 나는 다음 천왕을 내가 첫 천왕으로 만들었는데 컨트롤 어렵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. 근데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기린 컨트롤도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약간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. 그리고 증장 천왕의 장점 공중몹 특화. 증장천왕의 장점이 뭐가 있냐. 끝인가? 자 끝이죠. 아! 공중몹 특화되어 있다 말고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증장천왕의 장점. 잘생겼다 이런 거? 아 클릭전쟁이 없다. 도시 서버에서도 클릭전쟁이 없다. 아 이거는 진짜 이렇게 두 가지는 정말 좋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 단점 같은 경우는 효율을 볼 수 있는 효율 분기점이 매우 비쌈. 100억 가지고는 힘들고 최소 2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효율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단점인 것 같아요. 뭐 혼돈 및 장비 아이템의 필수. 다문천왕 같은 경우는 3억짜리 3.5억짜리 풀공간 끼고도 막 검창병 오면 다 잡는데 이 새끼는 풀바투를 껴줘도 심지어 사냥을 잘 못해. 220짜리인데 풀바투만 딱 껴주고 사냥하면 힘들거든 사냥이. 비교적 좁은 범위.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특성 다 찍어야 된다고. 만렙 이후부터 딜이 나오는 대기 만성형인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증장을 많이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증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대비 이제 효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천왕이죠. 효율 같은 게 투자에 비해서. 그럼 증장, 다문, 광목, 지구천왕 이렇게 네 가지 순위를 매기자면은 역시 지구천왕 1등, 광목 2등, 다문 3등, 증장 4등 아니겠습니까? 아니 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 같아. 어차피 광목도 고천국 써야지 지구 딜이 나오거든. 광목도 고천국이 나와야지 효율이 좋은데. 아, 내가 아까는 이렇게 1장 1단 있고 저기 순위가 없다고 했는데 순위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... 결국 매긴다고? 개조 증장차 개조 제설차 얘는 돼지 갓 엠페러 충무공 갓 엠페러 지구 아닙니까?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저 순위가 4천왕 막 뽑은 기준이냐고요? 저는 한 100억? 무기에다가 기본템 세팅만 된 기준 한 템 20억에다가 풀 외변 기준으로 잡겠습니다.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. 무기, 고급 무기, 몸 20억짜리 템 입히고 풀 외변, 풀 속성 기준으로 지국 1등, 광목 2등, 다문 3등. 아 물론 이 격차가 크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지국이 100점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광목은 95점이고 뭐 다문 90점이고 증장은 한 50점? 아! 증장 한 70점? 아니 제가 봤을 때 70점은 좀 너무 좋나? 너무 그런가? 한 80점 줄까요?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 한 이 정도가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